이 자리에서 텅 빈 이것만 보면 안 돼. 여기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기에 없는 게 없다 했으니까 뭐가 있는지 이제 봐야 돼.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게 뭐가 있는지 이제 봐야 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이 마음 땅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돼.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환희에 찬 기쁨의 땅이 있고, 그럼 기쁨이, 왜냐하면 여기는 근심, 걱정 이런 게 일체가 다 꺼지는 완전한 열반이니까.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예. 자, 무슨 땅이냐면 이건 때 묻은 거야. 때 묻은 걸 떠났다. 여기는 청정하지. 더럽다 깨끗하니 이건 뭐 때가 묻었니 더럽니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자체가 없지. 그런 땅이야 이게. 이런 땅. 그 다음에 여기에는 늘 밝은 빛이 바라는 곳이다. 예? 여기는 어둠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 지혜. 이 속에는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땅이야.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예.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는 다 승리한단 말은 극복되는 땅이다. 왜? 이게 어렵다, 쉽다, 뭐 그런 자체가 다 끊어진 열반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는 난승지의 땅이야. 그리고 여기는 현전지라. 여기는 현재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되어져 있는 걸 만나는 땅이에요. 완전한 열반, 극락세계 그대로만. 그리고 여기는 요지부동의 여여부동한 변함없는 그 자리가 딱 있는 땅. 그리고 여기는 모두가 이로운 그런 지혜가 나오는 땅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돌아가는 땅이. 이걸 여러분들이 화엄경에서는 그래 쉽지라 그래 쉽지. 열 개의 땅을 만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이전 상태에서 텅 빈 공간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함경에서는 대승의 보살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의 단계, 52단계 수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52단계라고 해석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보면 단계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 텅 빈 곳에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다면 꼭 이 공부를 1지를 끝내야 2지에 올라가고 2지가 끝내야 3지가 올라가고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이 텅 빈 공간을 만나면 기쁨에 찬 열반의 자리에서 거기는 더 이상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청정 본래 자리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 광명의 빛이 바라고 지혜가 타오르고 여기는 어려움이 다 극복되어 있는 곳이요. 지금 여기서 그냥 온전하고 안전한 것을 만나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리요. 여기는 늘 전체에게 이로운 곳이고 여기는 뭐 변하지 않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땅. 이런 것이 한 단계, 이 단계 1지를 공부하면 2지를 올라가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보면 이 자리를 그냥 갖추어진 자리, 이 자리를 만난다. 이런 게 있구나를 확인하는데 52단계를 활용해야지 1지 올라가고 나면 또 2지가 올라가고 공부가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게 무리다. 왜냐하면 만나면 이게 다 들어있구나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 마음 땅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마음 땅을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텅 빈 공간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보면 이건 등각, 등각의 자리고 그걸 이제 활용하게 되면 묘각이라 그래요. 이건 활용하게 되는 묘각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땅 안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 마음 땅에는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10은 항상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십니다. 꼭 10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10가지를 덜민다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